예수님이 오신 것은, 세상에 오신 것은, 뭐 하러 오셨어요? 하나님의 모습, 무조건적인 사랑의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하여 왔다. 그동안 철저히 조건적으로 가르쳤고, 조건적으로 배워왔던 하나님의 백성들. 그래서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없었던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은 인간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고 이미 창세전부터 피 흘리셔서 구원을 이미 주신 분이다. 그리고 그렇게 한 것을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눈에 보이도록 창세전에 하신 것을 실제로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들로 하여금 과연 하나님은 말로만 듣던 대로가 아니고 저렇게 실제로 또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지은 죄의 대가로 우리가 죽어야 될 죽음을 하나님의 대신 죽어주시는구나. 그리고 부활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결국 죽을 거지만은 우리가 얻은 저 십자가로부터 얻은 예수님으로부터 얻은 그 생명을 버리지 않고 계속 가지고 있으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해서 부활해서 영생을 누릴 수 있다 는 것을 보여 주시러 왔다. 그래서 조건적인 사랑은 묵은 포도주입니다. 자, 여기 그리고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포도주는 어떤 포도주? 새 포도주. 이때까지 유대인들이 백성들에게 가르쳤던 그 율법주의는 옛 언약, 예수님이 이제 가져오신 그 무조건적 사랑으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새 언약. 그래서 이 묵은 포도주 얘기를 잠깐 여러분이 성경에 나온 것을 확인하고 지나가는 게 좋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합니다. 유대인들은 그동안 계속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왔습니다. 그렇죠? 마시고 왔는데 예수님이 새 포도주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새 것, 새 포도주를. 새 포도주를 가져왔는데 이 문둥병자들이나 이런 가난한 사람들은 새 포도주가 좋아. 베드로 같은 어부들, 요한 같은 어부들. 그런데 뭐좀 안다는 지도자들은 싫다해요. 새 포도주 싫다해요. 그래서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더 좋은데.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그러한 그 율법주의에 확 얽매여가지고 그것으로 세뇌가 돼가지고 이 새롭게 자유를 저도 받지를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히틀러, 무솔리니가
뭐한 사람이에요? 독재자들입니다. 그 어떻게 유럽이라는 그 사회에서 독재가 가능했을까요? 이거 독재가 가능했을까요? 왜 그러냐면은 오랫동안 중세 봉건 시대에 그 왕이 독재를 해왔잖아요. 그래서 유럽 그 사람들은 그 독재에 항상 익숙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독재를 벗어난 운동이 뭐예요? 불란서 혁명입니다. 예, 프랑스 사람들이 우리는 싫다. 우리에게 자유를 달라. 그래서 프랑스 혁명의 구호가 뭐예요? 자유, 평등, 사랑. 독재를 당하다 보니까 자유도 없고 너무 불평등하고 사랑 없이 맨날 벌만 받고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원한다. 그래가지고 세상에 그 프랑스 혁명이 성공을 해버렸어. 성공했는데. 어떻게 되냐면, 그 독재 정치에 시달리며 자유 없이 그냥 명령만 하면 복종만 하면서 살던 사람들이 자유를 누릴 줄을 몰라. 그래서 프랑스 혁명 때문에 다이 자유 분위기가 돌았는데, 이 자유 분위기가 도니까 엉망진창이 돼. 그때 나타난 히틀러, 그때 나타난 무솔리니. 이건 안 된다. 다시 독재를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냥. 그런데 그 자유를 좋아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영국, 미국. 그래가지고 전쟁이 붙은 게 2차 대전 아니에요. 그만큼 그리고 전쟁 끝나고 나니 독일 백성들은 독일 국민들은 야, 참 우리가 미쳤어. 그러고 사과했잖아. 그런데 독재에 제일 익숙해 있는 국민이 어느 국민이? 이 세상에서 독재에 철저히 익숙해 있는 국민이 일본 사람들이에요. 일본 사람들은 그 사무라이, 그렇죠? 사무라이가 쫙,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이 문인이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한 거예요? 무인이 정치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말안 들으면 그냥 재판이고 뭐고 있어 없어. 그 자리에서 칼한 휘두르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칼 휘두르기 싫으니까 뭐 하라 그랬어? 할복하라고. 참 무시무시한. 일본은 진짜 무시무시한 나라였어요. 그래서 참 그러니까 2차 대전에 동참할 수 있는 거야. 독일하고 이태리하고 일본하고 왜? 세 나라의 정신이 똑같은 것 같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완전히 잡자. 그래서 율법주의에 빠져 있으면 오랫동안 빠져 있으면
이 자유라는 것을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아, 그때가 좋았는데. 네. 우린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리고 지도자들이 뭐예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지 말라. 그 말만 들으면 돼. 그러면 내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아도 돼. 근데 이제 자유를 주면 뭐가 생기는 거예요? 책임이 생기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책임지기를 싫어해요. 왜? 책임이라는 것은 그게, 어? 결과가 따라오기 때문에 그 결과를 당하기가 싫으니까 그냥 지도자들이, 독재자들이 이렇게 하라 그러면 하고, 결과야 지도자가 책임지겠지. 그런 게 너무 익숙해가지고,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런 습관은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와서 점점, 이제 밝아지고 있는 거죠. 자. 자,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은 옛날부터 구약 시대로부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이 있습니다. 이 율법은 그 내용이 무엇이어야 됩니까? 근데 이제 이 문제는 하나님은 그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을 무엇으로 주셨는데?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그걸 언약이라 그래요. 예. 네. 즉,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준 그 열 가지 약속을 십계명이라고 그럽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거는 본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으로 주신 거예요? 약속으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십계명이 기록된 두 돌판이 들어있는 궤를 무슨 궤라고 부른다? 언약궤라고 부릅니다. 자꾸 사람들은 이 언약궤를 법궤라고 자꾸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왜 이렇게 되어버렸냐면은 십계명은 본래 언약으로 시작했는데 이게 점점 이게 왜곡이 되면서 그게 무슨 궤로 변해버린 거예요? 법궤로 변해버린 거예요. 약속이 법으로 변해버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바로 묵은 포도주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 그래서 법궤, 언약궤가 세상에 법궤가 돼버렸어. 언약궤는 상당히 어떤 감이 듭니까? 언약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 들어있는 궤다. 그렇죠. 그것을 열어보면 그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해 주시겠다는 약속이 기록되어 있다. 참 사랑 아닙니까? 사랑은 약속을 하지, 사랑은 명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세상에 이 언약이 뭐가 돼버린 거예요? 법이 돼버린 거야. 그래서 세상에 유대인들이 그걸 법궤라고 부르기 시작해요. 놀라운 일이죠. 법궤라는 단어는 성경에 없습니다. 이건 놀라운 얘기예요. 법궤라고 우리 한국말 성경에 나타난다 딱 한 군데 있는데 그거는 언약궤를 법궤로 마음대로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법궤가 더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법궤로부터 무슨 궤로 와야 돼? 언약궤로 와야 돼. 법궤는 묵은 포도주요. 언약궤가 본래 포도주야. 그래서 그게 새 포도주야. 본래대로 돌아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 하나님의 언약이 율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본래는 약속이었는데.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그걸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십계명에 보면 살인하지 말지니라 라는 계명이 있어요. 그게 언뜻 보면 분명히 그건 뭐예요? 법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만약 살인하면 어떻게 하겠다? 너도 사형 당할 것이다. 이런 법으로 변질돼 버린 거예요. 그럼 본래는 뭐예요? 본래는 살인하지 말라는 그것이 언약이래, 약속이래요. 그래서 성경책 전체 명칭이 뭐예요? 언약입니다. 약속의 책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한 약속을 구약, 예수님이 온 뒤로 한 약속을 새로운 약속 신약이라고 그래요.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명령으로 오해하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뭐 한 90% 이상이야. 참 슬픈 일이에요. 그래서 구약을 영어로 뭐라 그래요? Old Testament. 신약은 New Testament. 자, Old New는 여러분이 다 아는 단어고, Testament는 뭐예요? Testament는 약속이란 말입니다. 약속 중에도 가장 엄숙한 약속이야. 그거는, 여러분, 부자 아버지가 죽으면서 뭐를 남겨요? 유언을 남깁니다. 유언을 남기면 주로, 내가 가진 집은 누구에게 준다. 내가 가진 뭐는 또 딸 누구누구에게 준다. 라는 뭐가 기록이 되어 있는 거요? 약속이 기록돼요. 그 얼마나 멋져요, 그렇죠? 그러면 살인하지 말라가 명령이 아니고 약속이라면 그 무슨 약속이에요? 살인하지 말지니라. 그거를 약속으로 한번 여러분이 변화시켜 보세요.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본래가 약속이에요, 그게. 지난 1부 강의 때 제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은 명령할 수 없다. 왜냐하면 무조건적 사랑은 상대방에게 명령하기보다는 상대방을 섬기는 사랑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자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하여 온 것이 아니라 뭐 하러 왔다? 섬기러 왔다. 세상에.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섬기시는 하나님을 섬김을 받는 하나님으로 만들어 놔버렸다.
그래서 예수님 와서 아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섬기시는 분이다. 이렇게 그게 이제 묵은 포도주, 새 포도주. 우리는 하나님을 열심히 섬겨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천국에 보내주실 것이다. 이게 묵은 포도주라. 그거를 율법주의라고. 이 교회 다니면서 착하고 믿음 좋다는 사람들은 다 보면 더 율법주의자들. 이게 참 슬픈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막, 저 집사님은 믿음이 좋아. 근데 가서 그 집사님 만나보면 철저한 율법주의. 이건 안 됩니다. 이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아까 맨날 나오는. 그러면 살인하지 말라는 그게 명령인데 그게 어떻게 약속이 됩니까? 한번 생각이 안 납니까? 살인하지 말자. 한 걸음 진전했어. 살인하지 말지니라가 살인하지 말자. 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사람 죽인 일 있어? 없어. 그러므로 나는 십계명 잘 지키고 있다고. 이렇게 이제 나는 명령 잘 지키고 있다고. 살인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나는 아직도 한 사람도 죽여본 일이 없어. 이 정도면 됐잖아. 그 정도면 됐어요. 그 예수님이 살인이 나는 것이 뭐냐면 네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바로 살인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람은 살인은 해보지 않았지만 맨날 미워해요, 안 해요? 맨날 살인하고.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는 말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이다. 미운 짓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미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는 불가능합니다. 미운 짓을 하는데 어떻게 안 미워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게 약속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미워하지 말라. 그런데 우리는 미워하지 않을 수가 없어. 그러면 누군가가 도와줘야 되죠.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지 않도록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왜? 나는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네가 내 도움을 구한다면 내가 내 무조건적인 사랑의 영, 그게 이제 성령이죠. 성령을 너에게 보내가지고 그렇게 미운 사람도 밉지 않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는 약속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미운 사람을 미워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뭐라 그래요? 그게 사랑이야. 그게 사랑. 그래서 십계명을 다 하나로, 그러니까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뭐 이거를 다 모아서 하나로 만들면 그게 뭐가 된다? 서로 사랑하라가 되는 거야. 그 십계명 한 조목 한 조목이 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는 약속이다 이 말이야. 알겠죠? 네. 그래서 참 이거는 힘든 작업입니다. 네. 묵은 포도주에 취해 있는 유대인들을
이 새 포도주를 먹여서 아. 그래서 묵은 새 포도주를 여기 새 포도주는 어디에 넣어야 된다?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그럼 이 새 포도주는 뭐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입니다. 야, 새 부대는 뭐예요? 그 당시는 포도주 병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양 가죽으로 그 백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포도주를 담았어요. 근데 이 포도주를 오래 담았던 헌 부대는 이 헌 포도주만 새 포도주를 넣으면은 이게 그 가죽이 약해져서 터질 수가 있대요. 자, 새 부대라는 말은 새로운 사고방식입니다. 사고방식이 변하지 않고 율법주의적 사고방식을 조건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에게 무조건적 사랑을 가르치면 둘 다 살아남지 못해. 포도주는 부대는 뭐예요? 터져버리고. 그게 그런 게 어딨어? 이래버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으로 믿음으로 구원을 주셨다. 그러면 이 헌 포도주에 익숙해 있던 헌 옛날 사고방식, 율법주의적 사고방식을 가졌던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그러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겠네, 그런다고. 그러니까 포도주 부대도 뭐예요? 터져버리고. 아, 큰일 났다. 자,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될 것이다. 자, 오늘 연습을 한번 해봅시다.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는 연습.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우리 이 성경 공부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평생 작업입니다. 평생을 우리는 저는 요즘 와서 성경을 더 깊이 매일매일 성경을 연구하기 때문에 한 달 전에 몰랐던 걸 또 알게 되고 이 성경은 한이 없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꾸 새 맛이 나는 거예요. 연습. 자, 우리가 레위기 20장 10절. 자, 여기 보면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남자와 그 음부 그 여자를 반드시 죽여라. 죽이는데 어떻게 죽이라? 돌로 때려 죽이라. 돌로. 자, 그다음에 신명기 남자가 유부녀와 통간, 간통입니다. 그 간통한 남자와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하십니다. 이런 간음했으면 어떻게 해라? 죽여라. 죽이는데 성경에서 죽이는 방법은 어떻게 죽여요? 돌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돌로 때려 죽입니다.
그 참,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미도 꼬약해. 그래서 뭐, 제일 쉽게 간단하게 죽이면, 죽이는 방법은 뭐예요? 시간이 오래 걸리지도 않고, 별로 고통스럽지도 않고. 그렇죠. 교수형입니다. 왜 그렇게 목매달아 죽이라? 또는 뭐, 참수하라. 목을 자르라. 목도 막 일순간이면 잘립니다. 그런데 이 돌로 때려 죽이면 오래 걸립니다. 왜 그런 방법을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을까요? 그것도 생각해 볼 만한. 이상하죠, 그렇죠? 저도 옛날부터, 참, 취미도 이상하다. 그, 처참해요. 그리고 어떤 때는 뭐요, 뭐, 그 돌로 때려가지고, 뭐, 죽는 시간 오래 걸려요. 충분히 출혈이 돼야만 죽어. 왜 그런 방법을 택했을까? 자. 그래서 유대인들은 간통한 남녀가 있으면 끌어내다가 돌로 쳐 죽이고 있었어요.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율법. 이 율법에 순종하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 시킨 대로 잘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를 이제 바꿔줘야 돼. 그게 아니라고. 돌로 쳐 죽인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돌로 쳐 죽이라가 명령이 아니고 약속이 되는 방법이 있을까요? 참 눈앞이 캄캄해요. 그렇죠? 돌로 쳐 죽이라는 거는 돌로 때려 죽이라는 말이지 그게 무슨 약속이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거를 바꿔줘야 된다고. 그것이 돌로 쳐 죽이라는 말이 그 율법이 유대인들 생각에는 그게 율법이죠. 그게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약속이야. 네. 그거 바꾸기 힘들어, 안 힘들어요? 네. 바꾼다는 것은요. 그래서 예수님이 시작하신 일은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실 일을 다 완수하셨어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 그 예수님이 완수하신 일을 100%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자꾸 우리 사고방식에 맞도록 다 개조해가지고 그래서 교파가 생기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수님이 하신 일의 의미를 모든 사람이 100% 이해한다면 교파가 나뉠 수가 생각이 똑같을 테니까. 근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그, 다 이루었다 그랬거든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는 말이 무엇을 다 이루었다는 말인지, 이거를 이해를 못할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고 말씀 외치셨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그때 다 이룬 게 아니다. 자꾸 이루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자꾸 조건을 붙이는 거예요. 조건. 예수님은 뭐 없이 다 이루었다. 조건 없이 다 이루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사고방식, 우리의 그 헌부대, 옛날 사고방식은 자꾸 조건이 붙어야 편해, 우리는.
조건이 없다! 그러면, 그러면 아무렇게나 술 먹고 담배 피고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얘기 아니야? 그게 그렇게 들려버리는 거예요. 감동 없이 들리니까. 그래서 아무 조건 없다! 그러면 그게 감동스러워야 되는데, 그게 감동이 없는 거예요. 이상하게 들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데 하루는 예수님께서 성전에 계실 때, 그 당시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잡아가지고 예수님에게 끌고 옵니다. 손에는 무엇을 들고? 돌을 들고 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그 장면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너희들은 이 율법, 여러분이 금방 보신 율법입니다. 그렇죠? 이 율법을 잘못 오해하고 있다라는 걸 가르쳐야 돼요. 내가 모세를 통하여 준 그 간음한 자들을 죽이라는, 돌로 쳐 죽이라는 율법을 너희들은 그게 약속인 줄을 모르고 있다. 야, 그걸 약속으로 만들려면 이거 보통 일이 아니죠. 그만큼 힘든 겁니다. 그래서 아직도 이 돌로 쳐 죽이라는 명령이 명령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거의 답니다. 예수님이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명령이 아니라 그거는 이러한 약속이다를 예수님께서 보여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다 종교 지도자들. 이 간음 중에 잡힌 간음 중에 한참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 참 재수 없어도 되게 없다 그러죠.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도 남자는 안 끌고 왔어요. 사람들 고약한 사람들이야 그렇죠? 남자는 왜 안 끌고 왔을까? 자기들이 마음에 찔려서 그렇겠죠. 왜? 자기들도 비밀리에 그런 짓 했겠죠. 그렇죠. 이게 다 이 지도자는 남자들이에요. 남자는 빼버리는 거예요. 왜? 남자를 끌고 와서 죽이면 자기들도 죽거든요. 아주 겉으로 볼 때는 뭐예요? 엄숙하고 거룩하고 그러면서 속에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이라 그랬다. 왜? 무덤은 그 당시 이제 사람을 넣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돌로 문을 해서 봉인을 하잖아. 그걸 이제 깨끗하게 흰색으로, 회처럼 깨끗하죠. 그 안에서는 시체가 썩어. 그러니까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 같아. 속에는 더러운 것밖에 없고, 겉으로는 뭐예요? 우리는 거룩하다. 그런 사람들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끌고 와서 이제 여자를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에요. 자,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주, 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냥 선생이요.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야, 현장에서 잡았다는 것은 증거가
확실하다. 자,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자,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따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하는 행동을 쭉 이 종교 지도자들이 보니까 누구든지 다 사랑해. 원수도 사랑하라고 가르치고. 죄가 제일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중풍병이라는 그 심각한 병을 병으로 벌을 준 사람도 쑥 가가지고 뭐예요? 그냥 고쳐줘. 어떻게 고쳐줘? 그냥 뭐 회개하라 이런 거 없어. 그런데 또 그런 중평이 나요 안 나요? 나요. 그러니까 이제 이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준 병이면 하나님이 아니면 그 병을 낫게 할 수 없는데 지금 고민이야 이제 지도자들은. 그래서 그 중죄인들도 다 그냥 조건 없이 은혜로 용서하시라고 가르치는 거라. 원수를 원수를 사랑하라.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도, 이 지도자들도 워낙 혼동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가늠했을 때 돌로 쳐 죽이라는 거는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럼? 이거를 실제로 어떻게? 실제로 딱 눈앞에서 설명을 듣고 싶다 이 말이죠. 그래서 끌고 왔죠. 자, 모세는 분명히 어떻게 하라 그랬다? 돌로 치라고 명했습니다. 우리는 모세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모세를 따르고 있습니다 이 말이라. 그러면 모세는 무엇을 가르친 사람이에요? 모세는 예수를 가르친 사람이야. 그런데 예수를 가르치는 율법이 아니요, 약속인데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 약속을 뭘로 변질시켜 놓고 있는 거요? 명령으로, 율법으로 변질시켜 놓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할 일이 참, 갈 길이 뭐라고요? 갈 길이 태산입니다. 네. 이걸 어떻게 고쳐주겠어? 자, 예수님이 어떻게 고쳐주려고 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사고 방식을 바꿔줘. 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되니까.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은 새로운 무조건적 사고 방식을 가져야만 받을 수 있어요. 자, 선생은, 자, 모세는 돌로 치라 명하였는데,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 말의 뒷면에 깔려 있는 의도는 뭐냐? 당신이 예수, 당신이 가르치는 가르침은 우리를 가르친 모세의 가르침하고는 다르다. 우리가 들어보니까 당신은 모세를 반박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그랬을까? 좀 이따 돌아오기로 하고.
자,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을 상고하라. 성경을 깊이 연구하라 이 말입니다. 이는 너희가 성경에 영생이 있다고 생각하라. 그 성경은 누구에 관하여? 나가 누구요?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그 성경이라는 말은 당시에 모세 오경, 모세가 준 오경, 그 다음에 선지자의 글, 그 다음에 시편, 그거를 합해서 얘기합니다. 그 모든 성경은 누구에 관하여? 예수에 관하여 증거하고 있다. 그러니까 모세가 너희들에게 준 율법도 그게 누구 이야기다? 네, 나, 곧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이야기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들은 그것을 무조건적 사랑 예수라고 받아들이지 않고 어떻게 받아들인 거예요? 조건적으로 받아들인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세에게 무조건적 율법을 모세에게 준 언약, 율법이 바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담고 있는 율법을 줬는데 그 율법을 받은, 그 언약을 받은 유대인들 지도자들이 그 약속의 율법을 뭘로 바꿔버렸어요? 명령의 율법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철저히 율법주의자였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하나님의 모든 율법은 명령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은 율법이 아니요 약속이라고 가르친 예수의 제자 스테판을 뭐요? 돌로 쳐 죽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사도 바울을 받아들인 거야. 자기 같은 사람을 받아들이면 안 되잖아. 그런데 자기를 받아들인 거야.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사람을 몰고 댕기면서 돌로 많이 죽인 자기들. 그러니까 그 당시 사도 바울은 이름이 사울이었죠. 사울은 누구의 원수가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의 원수가 되어 있는. 그 예수는 사울을 받아들인 거예요. 받아들이고서 모든 게 바뀐 거예요. 아시겠죠? 사고방식이 확 바뀐 그래서 와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 로마서 로마서 8장이라는 거는 정말 위대한 얘기입니다. 자 이보세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다. 즉 옛날에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은 무슨 법에 빠져 있었다? 죄와 사망의 법이다. 내가 알았던 모세의 법은 전부 조건적이었다 이 말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예수님이 해방시켰다. 그 예수님이 내가 예수님, 즉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것을 알고 난 뒤에 모세가 준 율법을 보니까 이 법이 무슨 법이더라? 네? 생명의 성령의 법인 거를. 나는 그 생명을 주는 법을 죽이는 법으로만 알고 있었다. 지금 이 간음하다가 잡힌 여자를 끌고 온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 모세의 율법을 죽이는 법으로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생명을 주는 약속의 법이 아닌 몰랐다 모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법은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나는 무슨 법에서 무슨 법으로 무슨 법이 무슨 법이 아니고 무슨 법이라는 걸 깨달았다. 행위의 법이 아니라 무슨 법이다? 믿음의 법이구나. 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로마서 같은 책을 참 깊이 이해하시면 여러분 마음 자체도 해방이 오는 거야. 와, 그렇지. 자, 그럼 다시 우리가 요한복음 8장으로 돌아가보겠습니다. 자, 모세는 율법의 일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다. 이것은 무슨 법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이야. 이것은 성령의 생명의 법이, 이건 생명을 주겠다는 약속의 법이 아니야. 자,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제가 아까 설명드린 대로 예수를 고소할 조건, 어떻게 고소할 조건? 이 예수는 모세를 반박한다 라고 고소를 할 수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 당시 유대인들은 누구를 그렇게 숭배하고 있었는데, 모세를. 그런데 이 예수라는 이 젊은 목수가 나타나더니 모세를 무시한다 이거지. 그렇게 고소하기 위하여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 참 힘든 순간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은 대처하실까요? 일단 예수님은, 제가 예수님 같았으면 이 순간이 어떻게 했겠나 한번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예수님 같았으면, 야, 니네들이 모세를 알아? 모세가 뭘 가르친 줄 알아? 나를 가르쳤다고! 그건 뭐, 그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런 거를 뭐라 그래? 돌직구라고 그래. 예수님은 돌직구를 날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돌직구 날려봐야 절대로 못 알아듣는다는 거 알아. 그래서 이 단계를 밟으신 분. 그래서 그 단계를 밟게. 그 돌직구는 무선적이요. 공격적이요. 저도 지금 돌직구를 날리느냐? 단계를 밟아서 변화시키느냐? 이걸로 고민하고 있는 사람. 그 돌직구는 저 책에 다 있어요. 자, 그래서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제일 먼저 하시는 게 공격적이 아닙니다. 일단 자기를 뭐요? 낮추시는 거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신다. 야, 손가락으로 땅에 쓰세요. 그러니까 이 말로 하면 공격적이 되니까 예수님 그냥 땅에다가 뭘 쓰신다고 쓰시는데 그거는
그 종교 지도자들이 뭐를 쓰는가를 보고 각자가 깨달으라 이 말입니다. 말로 하면 뭐가 돼? 공격이 되고 논쟁이 되는 거야. 글로 쓰십니다. 자, 땅에 뭐를 썼는지 그거는 여기 나와 있잖아요. 어떤 사람 주로 설교 내용을 보면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죄를 썼다. 그 숨겨진 죄를 썼다. 저는 그거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왜 그래요? 예를 들어서 거기에 누구누구 있는데 그중에 돌을 들고 쓴 돌을 들고 서 있는 바리새인 중에 이상구라는 바리새인도 있었답시다. 그러면 이상구 이름 쓰고 너는 어느 날 며칠 며칠에 이 가정부를 건드렸다. 예수님이 그러실 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뭐 하시는 분이 아니라 정죄하시지 않는 분이에요. 누구누구를 두고 너는 이런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은 사단이 하는 짓이지 예수님은 그 두려워서 떨고 있는 죄인을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감싸서 구원을 주시고 너무 감사한 감동받은 죄인이 어떻게 하기를 바래요?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분이지. 구원을 주시고 회개를 기다리시는 분. 구원을 주셨는데 회개를 안 했다면 그건 무슨 뜻이에요? 구원을 주셨으나 그 사람이 구원을 받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뿐입니다. 그런 거를 회개해야 구원 주는 게 맞다고 얘기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이제 땅에다 뭘 썼습니다. 뭐를 썼는지는 성경은 얘기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그래서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각자의 죄를 기록했다고는 말하면 틀린다고 저는 생각한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그렇고 있는데 저희가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계속 물어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을 너무 단순하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자, 너희 중에 죄 없는 놈 있어? 그럼 쳐봐. 너희들 다 칠 자격 없다고 이런 말로 그냥 해석을 해버리면 은혜가 안 됩니다. 그거는 상대방을 뭐 하는 거는 마찬가지예요. 공격하는 거는 마찬가지예요. 그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자, 지금 문제 핵심은 돌로 치라는 말이 무슨 말인 줄을 알 수 있도록 가르쳐 주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입니다. 그렇죠? 지금 이 바리새인들은 돌로 친다는 것을 그 죄인을 정죄하고 죽이라는 말로 오해를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은 지금 그것이 아니라 돌로 치라는 말은 무엇이다? 그 죄인을 살려주겠다는, 용서하고 구원하고 살려주겠다는 약속인 것을 가르쳐야 하는 거예요, 지금. 아, 갈 길이 멀어. 그렇죠? 어려운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여기에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죄 없는 자라는 말은 그게 무슨 말이냐 이 말이에요. 그게 중요해요. 죄 하나도 안 지은 자. 여러분, 죄 하나도 지은 일이 없다. 너희 중에 간음한 자가 없거든.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너희 중에 도둑질 해본 사람이 없거든. 그런 게 아니다. 이 세상 너희들을 포함해서 이 세상 모든 인간들은 다 무엇이다? 죄인인데 죄 없는 사람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다 있는데 이 중에 죄 없는 자는 이상구 박사뿐일까요? 그건 죄 없는 자가 이상구 박사를 포함해서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랬으니까.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죄 없는 자가 있을 수 있다면 어떤 경우에만 죄 없는 자일 수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고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어떤 죄를 지어도 다 용서하셨다. 그러므로 나는 죄가 없는 자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야. 즉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들인 사람이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죄가 없어서 죄 없는 사람이 아니라 죄가 있을지라도 내가 본질적으로 죄인일지라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다 뭐예요? 그 죄를 사해 준 사람은 죄 없는 자라. 그래서 죄 없는 자를 뭐라고 그래요? 의인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의인이 된다 그러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 그래요. 내가 아무리 죄인일지라도 내가 이 순간에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이렇게 무조건적 사랑이신 분.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순간 나는 하나님은 우리를 의인으로 여겨주신다. 로마서 4장 5절입니다. 경건 일 하나님 율법에 순종하지도 않고 경건치도 아니한 자를 무조건적 사랑으로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자는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신다. 저는 이 로마서 4장 5절이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요. 자, 행함이 없어도 율법에 순종하지도 않고 이 말입니다. 행함이 없습니다. 경건하지 아니한 자, 악한 자입니다. 그 자를 무조건적 사랑으로 뭐예요? 의롭다 하시는 그분, 그분이 누구요? 예수를. 그분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지는지라. 그렇게 힘나는 거예요. 나 같은 놈도 의롭다고 하시는. 예. 이러니까 우리가 뉴 스타트,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새로운 출발은 구원을 받아야 새로운 출발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열심히 해야 구원을 주시겠다. 그럼 새로운 출발은 없습니다. 그걸 맨날 이때까지 해온 대로 계속 그걸 뭐라고 그래요? 죽어나 사나. 죽어나. 사나. 거듭났다는 말 똑같은가요? 그렇죠. 이거를 받아들이는 순간
와, 하나님은 내가 믿는 그 믿음을 보고 나를 의인이라, 죄 없는 자라고 받아주셨구나. 할렐루야. 그때부터 하나님, 제가 얼마나 죄가 많은 놈인 줄 아십니까? 하고 회개가 쏟아져 그것을 뭐로 하는 회개입니까? 믿음으로 하는 회개야. 내가 구원 받았기 때문에 와,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회개가 막 쏟아져 나오는, 감동적으로 회개가 쏟아져. 이제 죄 없는 자가 무슨 말인 줄 알겠죠? 그러니까 죄 없는 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라는 말은 너희 중에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임을 아는 자, 이 말입니다. 왜?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이면 그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을 알고 믿는 자, 곧 누구를 믿는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있으면 돌로 치라는 겁니다. 왜 그 사람들이 돌로 칠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이야말로 돌로 치라는 말이 무슨 말인 줄을 아는 사람들이다, 이 말입니다. 지금 여기 서 있는 돌 들고, 땅에서 주운 돌 들고 이러고 서 있는 이 사람들은 돌로 치라는 말이 무슨 말인 줄을 모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왜 예수를 믿는 사람은 돌로 치라는 말이 무슨 말인 줄 알고 있게? 요게 중요합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어. 그런 사람만이 돌로 치라는 말의 뜻을 알 수 있다, 이 말이야. 하나님이 조건적 사랑인 줄 아는 이 종교 지도자들은 돌로 치라는 말이 무슨 말이다? 진짜 돌로 때려 죽이라는 말이다. 이렇게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를 모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적 사랑임을 모르니까. 자, 그러면 돌로, 왜 예수를 믿는 사람만이 예수를, 자, 행함이 없이도 불경건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그분을 믿는 믿음을 의로 여겨 주신다는 이 말 속에서, 여러분, 아, 그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만이 돌로 쳐 죽인다는 말이 무슨 뜻인 줄을 올바로 이해하고 있다는 말은 그 돌이 무엇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돌이 무엇을, 성경에서는, 아,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말하는 돌은 무엇을 의미하게? 네?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자신이 돌이요. 아시겠죠? 자, 봅시다. 베드로 전서. 그래서 예수님의 별명이 뭐냐? 돌쇠입니다. 볼까요? 예수님의 별명이 돌입니다. 자, 사람들로부터는 버림을 받았으나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은 버림을 받았다. 그리고 사람들은 조건적 하나님을 받아들였다, 이 말입니다. 즉 예수는 버림을 받았다. 받아왔습니다, 이때까지. 버림을 받아. 하나님께는 택함을 받은 귀중한 무슨 돌? 산돌이신 그분. 그러니까, 그분 예수는 무슨 돌이다? 산돌. 산돌이란 말은 생명의 돌이란 말입니다. 산돌. 생명. 예수는 생명을 주시러 온 돌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보면 너희도 산 돌들로서 산 돌들로서 영적인 집으로 지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영적인 제물. 자, 그러니까 산 돌 예수를 받아들인 사람은 우리도 산 돌이다. 그 우리도 산 돌들이다. 산 돌들이 쫙 쌓인 나라를 무슨 나라라고 부르게? 그거를 돌나라라고 부릅니다. 돌나라가 어디 나오게? 다니엘서 2장에 나옵니다. 지금 사람들은 다니엘서 2장 그 돌나라가 재림 후의 나라라고 가르칩니다. 아시겠죠? 자, 지금 베드로는 자기 제자들 보고 너희들도 뭐라? 산 돌들이야. 예수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들은 그것이 그들도 산 돌들이고 그 돌이 모인 나라를 무슨 나라라고 그래? 돌나라. 그것을 은혜 왕국이라 그럽니다. 그것을 하늘나라라고 그럽니다. 하늘나라는 이미 누구 중에 있느니라? 너희 속에. 이거를 재림 후에 얘기로 바꿔놓으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돌나라가 없다는 얘기야. 지금은 돌이 된 사람이 없어. 산돌이 된 사람이 없어. 산돌이 됐다. 너희도 산돌이다 그래요. 지금 베드로가. 이게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에 한 얘기예요. 지금은 2000년 전에 한 얘기야. 2000년 전에 베드로는 사람들 앞에서 뭐예요? 너희도 산 돌이다. 와. 그래서 그 돌나라가 세워져서 그 여러분이 그 다니엘서 2장 44절을 보면 2장 44절 맞을 거예요.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다니엘서. 여러분 성경 공부할 거 많아요. 네. 다니엘서도 여러분 공부하면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 이 열왕의 때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가 무슨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요. 어느 때 세운다고 그랬습니까? 열왕 때. 네. 이것은 로마 제국 시대라는 말이에요. 로마 제국은 결국은 열왕국. 열왕의 때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죠. 이게 언제 얘기예요? 예수, 이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 거는 언제 세우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세운 거죠. 자, 여러분, 지금 고칠 게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렇게. 심각합니다. 세우시리니. 이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도 않을 나라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하나님이 세우신 이 돌나라가 이 모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다른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뭐예요? 설 것이다. 그러니까
이 돌나라가 세워진 때는 모든 세상의 왕국이 다 망하고 난 뒤에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고 그 사단이 세운 모든 나라들이 아직도 있을 때 세워지고 이 하늘나라는, 이 돌나라는 그 사단의 왕국들과 계속 뭐예요? 싸울 것이고 결국은 그들을 다 망하게 하고 결국은 이길 것이다. 그때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얘기예요. 예, 이게 바로 이해가 돼야 되는데 이거를 그냥 그 금신상, 신상에 발바닥을 쳤다고 해서 이거는 예수님의 뭐를 의미한다? 재림을 의미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저도 그렇게 받아들였다가 자세히 보니까 그게 아니야. 그게 하늘에서 돌이 날아와서 세상 역사를 끝낸다는 것은 어디서 끝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 그때 하늘나라, 돌나라를 세움으로써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 지금 무슨 무엇들이요? 삼돌이시라 이 말입니다. 삼돌. 예. 네. 네. 그러므로 성경에도 이런 말씀이 있네요. 보라, 내가 택한 귀중한 모퉁이 돌. 모퉁이 돌. 모퉁이 돌이란 말 무슨 말이에요? 모퉁이, 돌집을 지으면 제일 먼저 놓는 돌이 초석이라고 그럽니다. 그걸 모퉁이 돌. 그 모퉁이 돌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초석이 놓아지면 우리는 산돌이 돌들인 우리는 그 자꾸 쌓아가면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새 성전이 됐다. 자, 그 다음에. 뭐 예수님의 별명이 지금 두 개가 나왔습니다. 산돌, 그 다음에 모퉁이돌, 그 다음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 건축자들이 버린 돌. 건축자들이란 말은 종교 지도자들이라는 말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고?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웃기지 마라고 버려버린 거예요. 그 돌, 버린 돌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결국은 실제로는 모퉁이 돌이 돼서 새로운 성전을 짓습니다. 그 새로운 성전을 짓는 때가 며칠 만에 지어요? 3일 만에 지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아, 정말. 그래서 건축자들 버린 돌을 실족해 하는 돌 또는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그래서, 자,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는 예수님의 별명이 분명히 뭐예요? 돌이요.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서 용서를 받아본 모든 죄사함을 받아서 죄 없는 자가 되어본 사람만이 돌에 맞아본 경험이 있겠죠. 예수를 만나본 경험이 있다 이 말입니다. 돌에 맞는다는 말은 예수를 직접 만난다는 말입니다. 그 모든 죄를 사시고 자기를 구원하시는 그 돌이 되신 예수님을 만난다는 얘기야. 그래서 가늠한 사람이 있거든 그 사람을 돌로 쳐 죽이란 말은 때려 죽이란 말이 아니고
그 사람들을 예수를 만나게 하여 죄사함을 받고 용서받게 만들게 해 주시겠다는 약속이라 이 말입니다. 과연 서기원과 바리새인들이 깨달았을까요? 이 시점에서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주저앉아서 또 쓰십니다. 이 시점에서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이 설명에 잘 어울리는 내용을 썼을 것이라고 저는 추측합니다. 제 추측이 틀릴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서 있는 각 개인의 죄를 들춰서 쓴 것은 아니다. 그러면 지금 가늠한 자일지라도 나는 용서했다. 왜? 나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그런 예를 옛날에 있었던 역사적인 예를 아마 거기 있었을 것이다. 그 가늠한 자가 누구예요? 삼손이. 또 가는 환자는 누구? 다윗이요. 다윗은 남의 마누라 뺏어가지고 남편 죽이고 남의 마누라를 자기 마누라 삼아 죽일 놈이야. 하나님이 다윗을 용서했어요. 용서했다는 말은 다윗은 용서받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용서받았게? 돌에 맞았다 이 말입니다. 즉 그런 죄인일지라도 용서하시는 분, 돌 대신은 산돌 대신은 예수님 다윗이 만났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걸 쓴 거야. 나는 다윗을 가늠한 다윗을 용서해보라. 종교 지도자들 보니까 맞아요, 맞아요. 아, 다윗은 내가 던지는 돌에 맞았느니라. 하나님이 던지는 돌, 이 바로 예수야. 그 무조건적인 사랑의 예수를 다윗은 만났어. 그래서 다윗은 죄 없는 자가 되었어. 와, 이제 서기원과 바리새인들은 진퇴양난이야. 그렇죠? 돌로 때리려 그래도 그거 아닌 거고. 예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을 인정하려 그래도 안 되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돌을 놓고 힘없이 각자 어디로 가게? 네? 어디로 갔다고 써놨습니까? 자, 늙은 사람들로부터 시작하여 맨 나중 사람까지 하나씩 하나씩 자리를 떠더라. 그리하여 예수께서 혼자 남으시니 그 여인이 한가운데 서 있더라. 다 갔어. 제일 먼저 도망가야 될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그 여자였어. 근데 이 여자는 도망을 안 가. 왜? 예수님이 쓰는 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다 들어보니까 자기는 오늘 죽는 날인 줄 알았더니 오늘이 뭐 받는 날이야? 구원 받는 날이야. 돌을 만났어. 그렇죠?
산돌이신 예수를 이분이구나. 다윗을 용서한 분이 바로 이분이구나. 그렇다면 그 다윗을 용서한 분이 나를 용서 안 할 리가 없다. 우후! 이렇게 쓰신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 여자는 도망가기보다는 어떻게? 이분, 영원히 이분과 함께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묻죠. 너를 정죄한 여인아, 너를 고소하든이 정죄한일 거예요. 아, 너를, 이게 정죄입니다. 너를, 아, 너를 정죄한 사람이 하나도 없느냐? 그러니까 여자가 주님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도 나를 정죄하지 않는다. 박수! 정죄하지 않는다는 말은 뭐예요? 좀 죄 없다. 내가 다 용서한다. 여러분, 이런 거를 복음이라 그래. 예, 네, 아주 정말 복. 예.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맨 뒤에 나오는 말, 이게 좀 김새는 말 같아요. 이 말 때문에 사람들이 결국은 조건적으로 돌아갑니다. 오늘은 봐줬어. 또 걸리면 그때는 구물 없을 줄 알아. 그런 뜻일까요? 이 말이? 이제부터는 다시 죄를 짓지 마. 이제부터는 다시 죄를 짓지 말라라는 것이 명령이 아니라 뭐예요? 네가 나와 함께하면 앞으로도 나를 잊지 않고 계속 함께하면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는 사람으로 내가 만들어 주겠다는 약속을 한다. 명령이 명령이 아니라 뭐라고요? 약속이란 거예요. 그리고 만약 죄를 짓는다면 너 오늘 죽을 뻔했잖아. 나도 얼마나 힘든지 너 봤잖아. 내가 약속한다. 이제는 나를 떠나지 말고 함께한다. 나는 너를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않도록 그렇게 변화시켜 주겠다는 약속까지도 하시는 겁니다. 정말 이런 그러니까 돌로 쳐 죽이라는 말이 이렇게 변할 줄이야. 몰랐죠? 그렇죠? 네. 이래, 이거를 이제 깨달아요. 그냥 예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라 그날 그 여자는 봐줬잖아. 이렇게 나가면 이거는 참 은혜가 하나도 없어. 이거는 이 여자는 온 세상 사람을 다 대표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자신들도 대표하고 여러분들도 이 산돌을 맞으시고 어떻게 돼야 돼? 그 돌을 맞아서 죽어야 돼. 영적으로 죽어야 돼. 그렇죠? 죽고 다시 태어나. 그래서 예수라는 돌을 맞으면 옛날 이상구는 죽고 이제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들인 새 이상구로서 다시 거듭난다. 다시 태어나는 뉴 스타트, 새로운 출발이 된다.